해수욕장 인근 펜션입니다. 정문 유리에 금이 가 있습니다. 주인은 지난 여름 인근 군사시설에서 무기를 시험할 때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큰 피해는 환불 요구 등 영업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애기들 데리고 조용하니까 놀러 오면은 뭐 낮에 되면은 그냥 뻥뻥뻥 소리가 나니까 뭐 애기들이 놀래니까 객실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해변가에 와서 놀러 온 거지 객실에 갇혀갖고 있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가자고 집에 여기 못 있겠다고. 참지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 마을에 들어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 때문에 50년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관광업과 어업활동, 가축사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임산부 유산, 가축사산, 그리고 양계의 산란륜 저하, 불면증, 만병의 근원인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과 슬픔이 나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과 주민 간 차등을 두지 않는 일률적인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자신들을 이주시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소음 피해만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라. 우리도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예? 또 안 되면 우리 주민을 전부 이주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군소음보상법은 이달 말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소음 측정 용역에 들어갔다며 결과에 따라 주민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지시설 설치나 이주 대책 등 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소음 측정 용역도 내년 말까지 예정돼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